Happy birthday to you. 아, 이게 너무 그런데? 간이니 사연이. 안녕하세요, 간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천수염 차고 이거 투명 매니큐어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간이 지금 노래 부르려고 마이크 쓰는 거죠? 그냥 있어서 쓴 건데. 이거 하고 나셨잖아. 이제 좀 있으면 니니 생일이니까 네. 제가 요즘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점토로 모양 만들어서 매니큐어를 칠한 다음에 붙여서 이렇게 부수는 거. 우와, 그게 이름이 뭐라고? 나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냥 유튜브에다가 점토 부수기 치면 나오던데. 제가 오늘 만들 건 유튜브에 공개할게요. 뭐래? Happy birthday to you, 니니니니. Happy birthday to you, 니니니. 자, 광고는 끝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토 부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점토 부수기. 약간 조각 케이크 같은 거 만들려고요. 니니 생일 케이크. 일단 재료는 여기 색소, 그리고 천수점토, 그리고 요거. 아, 그렇지. 엄마 거 지금 콜라당 가져온 거죠? 자. 갑자기 등장한 지금 마이크 스탠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 치는 거 같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 저 노래 부르는 눈물이 나요. 아, 그래? 요즘 감수성 아주 풍부하죠? 아니, 아까 도깨비 노래 오랜만에 딱 들었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어머, 지금도 눈물 나는 거 같아. 어, 이 감성 어쩌? 아, 눈물 나. 닌니 생일이어서 지금 엉엉 우는 거야? 이제 막 닌니 생일이니까 닌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까지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지은이는 참고로 레인보우 케이크 하기로 합니다. 우리 니블 여러분, 네. 영상을 찍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를 무료로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마음껏 이용하세요. 점토 부수기. 요즘 장안의 화제라고 하는데요. 간니가 닌니 생일을 맞아 생일 케이크를 점토로 바꿔본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크림 부분 어차피 하얀색이니까 생크림 부분 한 이 정도 떼어놓고, 네. 빨간색, 파란색 부분 한 이 정도? 네, 알아서 하세요. 엄마는 곰손이라 잘 몰라요. 이렇게 다 떼어놓은 점토들에 색을 섞어줄게요. 어떤 느낌과 어떤 소리가 날런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꼭이요. 느낌 좋아. 저는 이런 거 색깔 섞은 나 이게 색깔 따로따로 분리해서 섞는 게 너무 좋아요. 손재주가 좋은 간니. 간니의 손끝에서 근사한 닌니의 케이크가 완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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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물.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아이고. 근데 굉장히 예쁘네요. 지금 간니가 닌니의 점토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짜잔. 봐봐요, 봐봐요. 이곳 인사동 니블리 카페 하늘정원에서는 닌니와 니블리 분들이 엄청 뛰어놀고 있었다는 쥔소리 쥔소리 쥔소리. 간니 언니가 혼자 만들고 있는 거 알면 언니만 혼자 해, 나도 같이 해! 이러면서 뛰어들 텐데요. 옥상에서 너무나 재미나게 놀고 있는 관계로 언니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무지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무지개 떡 같기도 하고. 무지개 떡 이런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점토 그냥 치면은 약간 빵이나 아이스크림 그 표면 있잖아요. 약간 밀대가 있었으면 슥슥 밀면서 했을 텐데 그냥 손으로 해야겠습니다. 쾅쾅. 으이구. 끝. 엄마 주마. 아이고 손이야, 네 손 살려. 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저기 스튜디오 위에 불을 안 켜고 촬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니블 여러분들 중에 이 점토 부수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간니가 얘기하기 전까진 점토 부수기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간니가 알려주더라고요. 소리가 완전 환상이라고 말이죠. 기대 만발입니다. 무지개 떡 케이크 만두 토끼. 뭐야? 당최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와. 만들다 보니 요상한 케이크 모양이 됐어요.
공개합니다. 개봉박두. 어 무서워. 어 무서운 케이크. 토끼 무지개떡 케이크.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거야. 맞아요. 전투 무수기의 결정판. 지금 이게 완성이 아니라 완성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점토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번 바르는데도 힘듭니다. 헥헥.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줘야 하는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 아니면 한 10번 이상은 더 빨라야 할 것 같아요. 어이구 냄새! 어 벌써 그렇게 막 싫어. 아 이거 한 번 하고 끝낼 것 같아. 아니에요. 바샤샥 소리가 나겠어 이거 타운프처럼. 근데 냄새가... 여러분 혹시 이거 하실 분들은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마스크를 꼭 끼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절해요. 후, 이거 지금 한 번에 발랐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커! 너무 커! 근데 벌써 이만 보셨어요? 다른 점토 부수기를 보면 완전 반짝반짝 예쁘더구만. 거의 들이붓고 있어요. 몇 번을 덧바르고 있는데도 양 반짝이는 그런 광채가 없어요. 뿌라 뿌라! 숨은 쉬지 말고! 지금 매니큐어 얼마나 썼나요? 이만큼. 야, 지금 벌써 반통을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 세 번밖에 못 발랐어요, 지금. 여기 옆에 아예 윤기가 안 나는데요? 몇 번을 더 발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성했어요. 이제 아직 덜 말랐죠? 지금 한 통 다 쓴 거 맞아요? 맞아요. 탈탈 털었어? 탈탈 털. 근데 이게 아직 끈적끈적거려서 지금 말려야 돼요. 하나, 둘, 셋, 짠! 펑! 짜잔! 이렇게 말리긴 했는데 아직 조금 끈적끈적거려요. 벌써 2시간째입니다, 2시간. 맞아요. 아,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럼 집에 가서 부실게요. 가자! 깡총! 깡총! 대박이죠? 원래 카페에서 부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말라가지고 집에 와서 다 말리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소리도 안 나 안 날 것 같이 돼가지고 집에서 다시 투명 매니큐어를 한 통 더 사서 한 통을 다 부었어요. 옷도 일부러 맞추려고 같은 옷 입고 촬영했어요. 진짜 잘 만들었죠? 나 자 이제 부수기야. 근데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하루 동안 말려가지고 오랫동안 말려서 소리가 안 날 것 같긴 한데 귀랑 꼬리랑 이렇게 따로따로 떼가지고 부셔볼게요. 아 기대된다. 아 좋아. 안 나는데? 무슨 장작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원래 누를 때 소리가 나야 되는 건데 왜 안 나지? 꼬리는 소리가 안 났어요. 어떡하지? 아 아까워. 그냥 두툭 다 떼야겠다. 약간 났다 약간 났다 약간 났다. 제 생각에 이게 너무 크기도 하고 매니큐어 너무 조금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원래 이게 아닌데 아 망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거 다 부시고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면 슬라임에 섞어버려야겠어요. 이제 마지막. 아니 사진 찍어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거 부셔볼게요. 하나 둘 셋. 예!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소리 났죠? 어머어머 천사 점토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아 진짜 예쁘다.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요거를 슬라임에 넣으면 되게 딱딱해질 것 같긴 한데 안 쓰는 슬라임제 같은 거 버릴 김에 요거 오늘 다 부신 거에다가 섞어볼게요. 슬라임 제가 열심히 모은 용돈으로 샀던 건데 솔직히 이거 부시는 것보다 기포스터가 더 큰데? 별별 게 다 있네요. 점토 부수기! 공부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간니 스트레스가 휘리릭 풀리길 바라봅니다. 어? 액터 슬라임 느낌 나.
이렇게 돌멩이 만든 다음에 이번에 전투표 시험은 실패인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제대로 부셔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근데 원래 이거 닌닌 생일 케이크여서 닌닌이랑 같이 부시는 거였는데.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